오늘 함께 은혜 받고 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잠언 우리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우리 16장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우리 16장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있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 통하는 우리 경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경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과 또 업이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경영이라는 것은 우리 이사야서 14장 24절의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2015년도 우리 예언의 원단에서 주신 말씀인데 그때 주셨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경영은 구원 계획이고 또 구속사 성취 속에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과 업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현장에 대한 이 구원 계획이 없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조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현장을 향한 구원 계획이 없이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없이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것만 원하는 신비주의와 기복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경영인, 구원 계획과 구속사 성취 속에서 신앙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생미한 하나님의 경영 속으로 들어가시고 하나님과 통하는 경영이 무엇인지를 또 말씀으로 확인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마음의 경영입니다. 첫 번째 마음의 경영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잠언 16장 1절 말씀을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면서 살고 있지만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속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또 실천도 하지만 우리가 계획하고 실천을 하지만 그 속에 그것을 완성시키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누가 지키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마음속에서 찾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어 누가 지켰느냐가 너무 중요한데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 텐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이 지키시느냐 아니면 우리가 흑암에게 속고 사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 우리 4장 23절 말씀 보면 잠언 24장 23절에 말씀하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나기 때문에 우리의 그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때 우리가 심령의 상태가 불안하고 또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고 또 남에게 상처받은 것 가지고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살면 흑암에 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은 일에도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겠지요. 반대로 우리의 심령이 성령 하나님께 붙잡혀 있으면 하루 종일 많은 문제와 사건들, 또 일과 만남들이 있을 텐데 그 속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과 만남도 반드시 있을 텐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붙잡혀 있으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다른 사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다면 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힘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를 할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를 하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강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우리를 불러 주셨고. 또 우리를 복음으로 치유해 나갈 것이면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달란트대로 현장에서 전도자로 세워 주실 거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그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분이 가정 속에서 많은 상처를 받고 지금은 이제 자살 충동 속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그분에 그분이 아무리 뭐 힘들어도 갑자기 저희가뭐 찾아가서 강제로 또 만나는 것보다는 아직이 아직은 이제 의식이 있으니까 그분이 저를 만나겠다는 그 마음의 문이 열리면 그때 가서 제가 만나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화를 끊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분을 복음으로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이 성공자들의 특징을 보면, 나름대로 스케줄들을 잘 정리해서 사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계획을 잘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우리 3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듯이이 사도 바울은 나의 계획을 따라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이 그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잡으려고 달려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바울은 이 빌립보 지역에 전도하러 들어갈 때도 원래는 아시아로 전도를 하러 가려고 모든 것을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전날 밤에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니아로 오라는 그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여 주시면서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간 모습이겠죠.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으면 그때부터 오는 것이 뭐냐면 말의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16장 1절 말씀에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이 말의 응답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 성취의 응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강단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응답되고 성취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마음의 경영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으면서 이 말의 응답인 말씀이 날마다 삶 속에서 응답되고 성취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경영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기도의 경영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잠원 16장 3절 말씀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일반 통행이 아니라 나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반 통행이 아니라 쌍방 통행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통행의 기도라는 것은 기도할 때내 것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끝나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쌍방 통행의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또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도 하나님을 알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죠. 아신다는 것 속에 뭐냐면 작은 우리의 시름에도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만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기도를 다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대학 사역을 할때 대학 멤트들이 밤마다 우리 9시에 교회에 나와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뭐 거의 한 50분 정도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이게 합심해서 기도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40분은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또 10분은 우리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50분 내내 이제 소리를 내서 우리 목소리를 내면서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앞에 있는 렘넌트가 대표 기도를 하고 이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해 줬던 것은 뭐냐면 50분 내내 기도하면서 끝내지 말고 한 3분 정도는 가만히 내가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또내 마음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어 귀를 기울여 보라고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쌍방 통행의 기도인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 말씀처럼 성벽 위에 파수꾼의 기도 속에서 젖는 자의 손이 움직이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내가 할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절대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그 우리는 영적으로 겸손한 자로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우리 십칠장 우리 팔 절에서 1육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아멜레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광야에 있는 것도 힘든데 그냥 광야에서 먹고 자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 아멜레 군대까지 쳐들어온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야멜렉 군대와 같은 많은 어려움들이 올수 있지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처럼.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시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데 인도하시는 방법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금요기 도회 때는 우리 예언 산업인 대회를 대로 그냥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주셨던 말씀이 우리 신명기 8장 18절에 여호와를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밋 산업인으로서 복음 콘텐츠를 가지고 또 현장 콘텐츠를 가지고 응답받으라는 말씀을 주시죠. 이 말씀은 앞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될 생각은 뭐냐면 경영은 내가 하고 하나님은 도와주시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경영이란 것은 뭐 직장 생활도 될수 있고 또 가정도 될수 있고 자녀 교육도 될수 있고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 속에서 그 경영은 내가 할 거니까 하나님은 그냥 옆에서 도와주시면 된다는 그 생각 속에 있으면 이 생각은 하나님은 내 손님으로 계시라는 그 생각인데 이 생각 속에 우리가 있으면 하나님과 통하는. 경영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경영의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될때 우리의 걸음이 평탄 평탄케 되고 또 우리의 길을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이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나님과 통하는 우리 마음의 경영 또 기도의 경영. 요 예배 속에 있는 인도의 경영 속으로 들어가시고 나의 인생의 경영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또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를 오늘도 마음의 경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의 경영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모세가 아멜레 전투에서 기도의 손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현장을 위해서 기도의 손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힘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